자,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요, 생각보다 노동력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예를 들면은, 요런 데를 묘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인상이 어디서 결정돼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로 첫인상이 결정되거든요? 요 그림자의 라인으로? 그러면 여기서 첫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여기만 보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님께서 주신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약간 더 실사에 가까울 정도의 채색과 드로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다가 아 나는 이제 좀더 캐주얼 그림이 좋다 이러면 만화책 같은 거를 그리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그림체를 바꿔서 옮겨 오셨어요. 근데 옮겨 오고 나서 보니까 왠지 내가 예전에 반실사 때 썼던 이 채색을 여기다 그냥 적용을 했더니 그림이 너무 뻑뻑해 보인다. 왜 그런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먼저 한마디 드리자면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뻑뻑해 보이는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또 요즘에는 트렌드적으로 미소녀체들도 약간 반실사에 가까울 정도로 막 채색을 꼼꼼하게 하는 게 요즘 유행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부담스럽거나 너무 막 이제 괴리감이 커 보이거나 막 이런 거는 이제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딱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약간 걸리적거리는지는 알기는 할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채색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하는 요령이 없는 경우. 네, 이건 사실 한이 스킬 자체가요, 최소한의 채색으로 최대한의 묘사를 하는 게 엄청나게 고급 스킬이에요, 솔직히. 이거를 할수 있으려면은 경험상 거의 10년 경력 이상인 분들이어야지 뭐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쯤에서는 어떤 경향이 되게 많이 보이냐면은 그냥 일단 많이 추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캐릭터를 이렇게 그렸다고 쳐봅시다. 일단 그림자 그려. 그리고 일단 그림자 또 그려. 그리고 일단 그림자 또 그려. 그리고 여기다가 반사광 그려. 여기서 색깔 넣은 것도 또 그려. 이쪽에는 하이라이트도 막 추가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무작정 계속 넣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쯤 되면은 자기도 이제 조금 느끼게 되죠. 세련미가 없어, 솔직히. 왜냐면은 진짜 이 세상에 모든 스킬들을 다 갖다가 여기다 나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우선은요, 약간 깔끔한 그림일수록요, 핵심이 있어야 돼요. 핵심 표현인 게뭔 소리냐면은 그림을 딱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님마다 달라요, 이게 뭔지는. 대표적으로 이게 그림자인 경우도 되게 많고 구도인 경우도 많고 약간 핵심적인 표현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정확히는 이제 핵심 대비라고 봅시다. 핵심 대비. 왜냐면은 대비가 셀수록 눈에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대비가 돼서 눈에 팍 하고 들어오는 요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림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리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뭘 대비해서 보여줘야 될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일단은 그리면서 계속해서 추가하는 방법을 많이 쓰시거든요. 원래 이제 좀 실력이 좋으면은요, 내가 이 그림에서 제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지? 그거를 처음 러프할 때 잡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암의 대비를 쓰는 방법이 그중에서도 이제 제일 메이저한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몇 번씩 강의 여러분들한테 할때 그림자 제발 등고선처럼 그리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원래 그렇게 안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얘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방금 얘기한 요것 때문에. 처음엔 밝고 그 다음에 중간 밝기, 더 어두운 밝기, 더 어두운 밝기, 더 어두운 밝기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핵심적인 포인트가 딱 잡혀야 되는데 너무 다 하나하나가 다 보이기 시작해요. 중구난방해진다는 거죠. 사실 약간 이런 그림이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단계가 너무 많아. 내가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어, 그림자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요거가 조금 더 정리하기 좋아 보이니까 이걸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림자에서 핵심 대비를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그림자의 제일 눈에 띄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터미네이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죠, 여기. 여기가 빛이고, 혹은 여기가 그림자인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때 여기가 제일 잘 보이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그림자 단계죠. 얘는 그림자고, 얘도 그림자야, 정확히는요, 그죠? 그림자와 그림자의 경계선은 조금 덜 눈에 띄게 해줘요. 그래서 얘는 강조하고 얘를 조금 더 약화시켜주면은요, 최종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터미네이터라고 부르는 핵심 그림자 요 대비가 또렷하게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림을 봤을 때 알기 쉽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빛은 빛끼리 뭉치게 하고 그림자는 그림자끼리 뭉치게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여기를 빛으로 하고 내가 이쪽을 그림자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잘못 그리는 분들은 중간 어두움, 그 다음에 더 어두움, 여기는 또 저 중간 어두움 이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고선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안에서는 얘들끼리는 비슷해야 돼. 얘는 얘들끼리 비슷해야 돼. 그리고 딱 눈에 봤을 때 얘가 먼저 보여야 돼요, 요 부분. 그 다음에 자세히 봤더니 여기 안에 더 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그림이 맥이 잡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등고선 같은 흐름이 나오면은요, 이렇게 나오면은 뭐가 중요한지 첫인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죠, 그쵸? 그래서 이제 명도 정리할 때는 보통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빛은 빛끼리 좀 비슷해야 되고 그림자는 그림자끼리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은 밀도 낮아지지 않나? 뭔가 이제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그쵸?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핵심 대비에 대한 핵심의 밀도를 높여라. 그러니까 말인즉슨 어떤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요, 생각보다 노동력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예를 들면은 요런 데를 묘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인상이 어디서 결정돼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로 첫인상이 결정되거든요. 요 그림자의 라인으로 여기 빛 있고 여기 그림자 있어, 약간 이거가 딱 보이는 느낌을 내가 강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첫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여기만 보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간 이런 그림자들 구석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시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요는 해요. 실제로는 더 많이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라인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손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이 그림자가 지금 보면은 사실 좀 단순한 형태예요. 요거를 최대한 밀도를 높여서 정복값도 높여주고 얘만으로도 웬만한 묘사가 다 가능할 정도의 밀도를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기본적인 데생이 일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묘사로 최대한의 밀도값을 뽑으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선을 그려도 정확도가 높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데생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지금 어깨도 모양새가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줘야 되죠. 정확한 어깨 모양새를 그리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봐봐요, 제가 이거 움직이기만 했지 선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선만 이렇게 있어도 이거랑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거랑은 정확도가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깔끔함은 유지되지만 정확도는 올라갔기 때문에 밀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대생력이 없어도 이렇게 막 색을 계속 얹히고 얹히고 막 그린다든지 계속 수정하고 그리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느낌 한도 내에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 정도 실력쯤 되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가 더 이상 안 먹혀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느는 지점에 들어가거든요. 또랑또랑해야 돼요, 모든 요소들이. 세 번째,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묘사. 이퀄 퉁치지 마라.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아래에 있는 이 그림자 요것도 있잖아요, 그쵸? 약간 퉁 쳐져 있어요. 퉁 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나요? 그냥 대충 얼굴 그림자 대충 이쯤에 있겠지 그러면서 그냥 그렸잖아요. 이런 걸 이제 제가 퉁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퉁치지 말라는 거죠. 전부 다 찾아야 돼. 머리 그림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사이에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애는 없는지. 내가 뭔가 효과를 넣기 전부터 예쁜 느낌이 들었으면은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최초의 그림자 이렇게 딱 넣었는데 빛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덜 그린 거예요. 약간 그림자도 빼먹은 거가 너무 많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 실루엣을 이제 예쁜 걸 제대로 찾지를 못했거나, 근데 자기는 이런 식으로 막 색을 더 넣고 막 반사광 표현 막 넣고 그런 걸로 막 해결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부족한 밀도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 자체가 예쁘게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만으로 예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뒤로 따라오는 보정들은 그저 거들 뿐. 애초에 보정을 넣어서 예뻐진다는 거는 원본이 안 예뻤었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거 비효과 있죠, 이런 거 효과, 반사광 이런 거 다 좋지만은요, 그걸 넣기 전부터 예뻤으면은 핵심이 잡혔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제일 핵심이 잡혀 있어야지 기본만 있어도 예쁜 상태가 돼요. 그렇게 목표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핵심 묘사가 여기예요. 밝거나 혹은 어둡거나,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따라다니면서 여기에 정보값을 늘리는 데 되게 중요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안쪽에 대한 묘사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기본만 잡으면 돼요. 최대한 여기가 이뻐야 돼. 내가 잡아놓은 핵심 부분이 맛깔나게 나와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거들뿐.
알아보기 쉬워진 거 보여요? 제일 핵심적인 흐름이 딱 잡혀요. 내가 빛을 따라다니면서 그림자의 느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했다가 어? 이거 이뻐! 그러면 이제 이런 데도 다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그리고 이게 정보값이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갈 수밖에 없게 돼 있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중요한 부분도 안 중요한 부분도 다 너무 보이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것도 똑같은 강도로. 그래서 보통 이런 그림들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까 내가 했던 등고선 같은 느낌. 그림을 딱 봤을 때 약간 타일 같이 느껴져. 이게 강약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게 딱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두 개로 나눠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맞아, 딱 그런 표현이에요. 명쾌해진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런 점이 보통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원래 그림도 굉장히 예뻤지만은요,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나 가시려면은요, 이렇게 본인이 핵심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그림을 정돈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기본기 실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기 공부도 꾸준히 하시면은 좋겠고요. 오늘 한 얘기가 아닌 게 아니고 그게 진짜 강약 조절에 대한 얘기예요. 뺄 때 빼고 할 때 하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